반갑습니다, 여러분들. 태재예요. 오늘 여러분, 오늘이 아니고 요즘에 여러분들 이성균 여러분들 이제 마약 사건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 이 활유계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, 내가 원래 사실 활유계 컨텐츠였다가 안 하는 지 오래됐는데, 1% 술집이라는 거 여러분들 제가 4년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, 야, 이 미친놈아, 그런 게 어디 있냐고 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. 근데 형이 하는 얘기만 들으면 어디 가서 망신은 안 당해요. 유튜브에서는 망신당할 수는 있어도 현실에서는. 사실 여러분, 1% 술집이라는 건 지금 이제 술값이 한돈 100만 원 오를 수도 있어요. TC도 올릴 수 있는데, 제가 딱 술, 그, 1% 술집을 끊은 지가 사실 제가 화성 입고 나서 다치거나 술을 끊고 나서는 안 나갔는데, 예전에는 여러분들 이제 둘이 가서 술을 먹어도, 둘이 가서 술을 기본적으로 먹어도 여러분들 한700 정도 했던 것 같아요. 그 TC는 70이고, 유튜브에 떠도는 뭐 TC 값뭐 200만 원이 300만 원이 이건 개소리고, 기본 TC가 70이에요. 예, 기본 TC가 70이고,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 시간이 좀 늘어나면 좀 돈을 좀 더 줄 수도 있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, 사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1% 술집은 여러분들께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화려하고 그런 술집은 아니에요. 그냥 항상 다 지하에 숨어 있어요. 간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. 그냥 일반 상가에 그냥 여러분들 그냥 뭐야, 판넬로 그냥 대충 만들고, 거기에 마담밖에 없어. 마담 혼자 있어요. 마담 아니면 뭐 다른 사람 한 명 정도, 근데 제가 다니는 술집도 몇 군데는 있었는데 마담 달랑 한 명 있습니다. 예, 그래서 여러분들 전화 연결이 돼서 아가씨가 오는데, 사실 우리가 막 모든 유흥에서 여러분들 뭐 모든 유흥에서 마약이나 이런 것들이 다들 유통되고 그런 건 아니야. 근데 사실 여러분들 마담이 한 명 있는 상태에서 손님이 가기 때문에 사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. 그러니까 소수 인원만 딱 있는 겁니다. 테이블도 여러분들 두 테이블, 세 테이블 받는 게 아니야. 딱 소수 인원만, 딱 우리끼리만 논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.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어디 이름 술집 딱 나오면 그건 1%가 아니야. 여러분들이 알 정도의 술집은 1% 술집이 아니에요. 무슨 말인지 알겠죠? 그러면 1% 술집은 어떻게 만들어졌냐? 옛날 템프로 마담들이 1% 술집을 만든 거야. 사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. 그냥 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. 조금 여러분들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뭐 좀 유명한 사람들을 지금 접대를 해야 되는데, 템프로 이런 술집은 여러분들 다 알려져 있으니까 들어갈 수는 없고, 자기들이 이제 따로 나와서 만든 게 1% 술집인 거야. 보안이 철저하다는 거지. 그러니까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. 그러면 유튜브에 계속 나오는 뭐 퍼블릭 술집 얘기 나오고 무슨 얘기 나오잖아. 우리는 솔직히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. 사실 나이가 있어서 그런가. 그냥 마담 따라 그 술집을 가는 거야. 무슨 말인지 알아요? 가게가 새로 생겼으니까 가는 게 아니고, 마담이 옮겼으니까 그냥 부르니까 가는 거야. 그 이유가 있어요, 여러분. 1% 술집이든 10% 술집이든 다니는 이유가 뭐냐면, 예를 들어서 나랑 경쟁이나 아니면 내가 여러분들 약간 내가 자격지심이 있는 사람들이 술집 놀러 갈 거 아니야, 1% 술집이나. 그러면 이제 마담이 그래. 뭐 오빠, 아니 뭐 박 대표님 아니면 또는 누구 해갖고 저 가게 옮겼어요, 놀러 오세요 그러는데, 거기서 아, 나 안 가, 이번에 좀 가게 좀 불편하네 그러면, 소문이 어떻게 나 있냐면, 저 새끼 사업 망했나 보구나, 돈이 없나 보나, 이렇게 소문이 나는 거예요. 무슨 말인지 알겠죠? 그래서 여러분들 카드를 할부로도 긁지도 않아. 그냥 딱 긁는 거야. 술값이 천이 나오던 1500이 나오던. 왜? 그 마담한테 잘못 보이는 순간 좀 망한 새끼로 인식이 잡히는 거예요. 무슨 말인지 알겠죠? 그래서 요즘에 막 퍼블릭 술집이니 뭐 서출입니 그런 유치한 곳은 난 솔직히 안 다녀. 지금도 안 다니지만 그 전에도 안 다녔습니다. 그거는 여러분들 돈이 부자 그냥 갑자기 돈이 많이 생겼거나 아니 코인팔에서 돈이 생겼거나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이제부터 이제 나도 술집 좀 다녀볼까, 룸사랑님 다녀볼까 그래서 다니는 곳이지, 실제로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 룸사랑을 다니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뭐 그 이름을 따라가는 게 아니야. 퍼블릭 술집, 뭐 템프로, 가게가 어디, 그럼 안 따라가. 그냥 마담이 템프로에 가면 템프로에 가고, 1%에 가면 1%에 가고, 술값 때문에 여러분 술집을 못 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. 그래서 그 안에는 여러분들 사실 되게 비밀리가 많아요. 사실 손님도 뭐 두세 명 가는 경우도 있는데 혼자 갈 때도 있어요. 예, 아니면 다른 두 명, 세 명 가면 그냥 마담이 그냥 세팅해놔. 한마디로 우리밖에 없는 거야. 무슨 말인지 알겠죠? 우리밖에. 너와 나밖에 없는 거예요. 그래서 둘이 가면 술값이 한700 나오고 TC가 70인데
사실 70인데 여러분들 뭐 비쌀 수도 있고 쌀 수도 있는데 그냥 그 분위기에 따라서 여러분들 뭐 너무 오랫동안 놀고 하다 보면 돈좀더 주는 거고.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튜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이렇게 막 이름이 알려지고 어디 알려지고 그런 거 이렇게 너무 믿지 마요. 뭐 내가 틀릴 수도 있어. 화력에는 여러분들 항상 내가 다니는 술집만 아는 거지 남이 다니는 술집까지 안다 그러면 그건 사기꾼인 새끼야. 예, 무슨 말인지 알겠죠? 마담 따라간다. 만약 누가 물어봐, 너 술집 어디 다니냐? 어디 다니냐? 나는 뭐 퍼블릭 술집 이렇게 얘기하지만 창피한 거야. 그냥 몰라, 나는 술집 있는데 거기 한번 가볼까? 끝. 알겠죠? 다들 하루 잘 보내세요.